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연 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어느새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차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편을 시청해주세요. 이번 주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를 싫어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요. 4억 8천만 달러, 1억 5,680억 원의 예산을 미국 재무부의 암호화폐 관리 감독 강화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중 일부를 암호화폐 관리 감독 강화에 쓰자고 한 겁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환으로 암호화폐와 금융시장을 포함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현재는 국토안전부 소속 비밀경호국을 재무부 소속으로 변경해서요. 그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래 미국의 비밀경호국은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기 및 위조 같은 광범위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조 집회 방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재무부 산하 핀센이 하는 업무와 겹칩니다. 핀센은 자금세탁 감시기구로 은행 비밀법을 위반하는 암호화폐 범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문건에 따르면 최근 10수년 동안 암호화폐와 국제금융시장의 연결성이 커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조직의 확대와 범죄 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심각해져 재무부 비밀경호국 내 여러 지부는 이미 블록체인 분석 기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예산안은 미국 헌법에 따라 노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의 발표 때문에 이날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했었는데요. 11일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45%, 이더리움은 2.44%, 리플은 2.86%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날에는 핀센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요건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스티븐 무느신 미국 재무장관이 말했는데요. 더블록에 따르면 무느신 장관은 이날 상원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느신은 특별히 암호화폐에 관해 우리는 관계부처 간 차원에서 그리고 규제당국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새롭고 중요한 조건들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재무장관은 우리는 기술 발전을 보장하기 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암호화폐들이 과거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처럼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더블록은 문우신 장관이 지난해 7월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이슈들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새로운 규제 요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와는 좀 다른 소식인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최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논평에서 암호화폐의 사적인 거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해당 논평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결제 내역에 관심이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의 상황에서 이는 매력적이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미디어에서는 연준 의장이 사적 거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라며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상반된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모건 크릭 디지털의 공동 설립자이자 파트너인 앤서니 폼필리아노 역시 트위터를 통해 연준 의장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개인 간 거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발언 외에도 디지털 통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뜨거워졌는데요. 비트코인이 1만 400달러를 넘어서면서 올 들어 최고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또 이더리움은 250달러를 넘으면서 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7개월 만에 3천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저희 블록미디어는 암호화폐 전문 신용평가사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가 발행하는 칼럼을 주기적으로 번역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 비트코인 가격 예상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올해 5월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치는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까지 천차만별인데요. 여러 가설 중에서 와이즈 레이팅스는 이전 반감기도 있었던 가격 상승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은 12달러였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96.5배 급등하며 115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은 652달러였는데요. 이어진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29.6배 급등하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후 강세장은 첫 반감기에 비해서 3분의 1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만약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다음번 반감기 후 강세장의 상승폭은 29.6배에 3분의 1로 감소한 9.1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5월 반감기 시점 가격을 현재 수준인 9,000달러로 가정하다면 다음 비트코인 시장의 최고치는 이것의 9배인 81,000달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때 최종 비트코인 동향은 어떨까라고 YG 레이팅스가 결론내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2월 7일자 YG 레이팅스 칼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을 갖고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